엄마 성질나서 우리 떼놓고 가면 어쩌려고. 아빠도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데 밤에 곧자리 써서 나왔으면 알아봐야지. 알았어. 형은 아는 것도 많아서 좋겠다. 니들 뭐해? 빨리 안 와? 어디로 와? 여관이라서 갈까? 장모님한테 있자고? 엄마! 엄마 나야! 엄마 차? 문 좀 열어봐! 안 계신 모양인데? 일단 어디 찜질방이라도 가자. 이 진보 따위 들고 어디를 가? 근처 슈퍼라도 갔겠지. 사람을 구했으면 이따가 뭐 들어붙여놔? 고연히 비싼 주둥이만 두들겨 댔네. 이것도 잠들었네. 한참 잘 시간이지. 장모님 연락 안 돼? 우리 엄마도 역마살이 있어서 한 군데 가만 못 있어. 됐어. 먹어도. 아까 밥도 못 먹었잖아. 돈 쳐들여서 죽으라고 했는데 쌈박질 아니라 하나도 못 먹고. 마지막 만찬이 될 줄 알았으면 시컷 먹을걸. 애들 깨울까? 이것들은 배 터지게 먹었어. 당신이나 먹어. 왜? 나 따라 나온 거 후회되면 도로 가든가. 안 말려. 후회 안 해.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에 최고 잘한 일 같아. 진짜야? 10년 넘게 당신하고 살면서 오늘이 최고로 멋있었다. 잔다르크 같았어. 됐네요. 잔다르크 걔가 아무리 멋있어도 나보단 덜 멋있어. 유관순 언니면 몰라도. 맞아. 무슨 엄마, 우리 앞으로 어떡하냐? 걱정 마. 뭘 해서든 밥은 안 굶겨.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왔는데 설마 밥 굶길까봐? 당신이 남편 같고 내가 마누라 같다. 아무렴 어때. 우리 둘 다 젊고 건강하니 뭘 해도 밥은 먹고 살겠지. 누가 밥 못 먹을까봐 그러냐. 그들 남들처럼 가르치려면. 이것들 먹이고 가르치려면 악착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야 돼. 식모살이를 하든 공장을 다니든 돈 벌 거야. 조리사 자격증 따면 어디 식당이라도 취직하든가. 그럼 허드레 막일하는 것보다는 낫겠지. 이런 날 올라고 그랬나. 자격증 딸 생각에 다 하고. 우리 식구 한 대 나와 있으니까 망감이 교차한다. 옛날에 고생한 것도 생각나고. 6.25 때 피난 나온 거 같지? 언제고 이 고생한 거 웃으며 말할 날 오겠지. 어디 갔길래 오두가도 왔는데. 이놈들 감기 걸리겠다. 우리 소주나 사다 먹을까? 여기서 우리 둘이 소주에 오징어 뜯고 있으면 가관이겠다. 김현철 참 못났어. 쇠 빠지게 효도 다 해놓고 꼴랑 5천도 못 받고 쫓겨나냐? 고마해라. 마이 아무것도 배부르다 아이가. 참 지질이 복도 없어. 그러는 당신은? 난 남편 복은 있다. 왜? 마누라 복 터진 사람 앞에서 찰난 척은. 아, 몰라. 아니 이 방쪽이 뭔 일들이여? 이 피난 포탈이 뭐고? 어디 갔다 와? 전화도 안 받고. 응? 빚쟁이 전화는 안 받아도 딸년 전화 딱딱 받아야지. 핸드폰 약 떨어진지도 모르고 싸돌아 댕겼어. 나도 겁나게 바빠. 근데 뭔 일들이여? 일단 들어가.
참말로 싸가지 중에 왕 싸가지요. 누가? 내가? 너희 시어머니 말이요. 지금까지 둘째 아들 덕에 살아놓고 어찌게 돈 5천을 못해준대야. 김서방이 효자 노릇한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요. 어려서부터 효자 중에 왕효자라고 칭찬이 자자였는데 너희 신랑도 어지간히 부모복도 없다. 너도 부모복 없지만 그려서 둘이 천생연분인겨. 난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집칸이나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게 그런디야. 그동안 아들 등골 빼먹은 거 생각하면 5천이 아니라 5억을 해줘도 시원찮을 거인디. 말해서 뭐해.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. 내 속이 이런데 혼수 아빠는 더 하겠지. 부모라 말도 못하고. 그나저나 어쩔게요. 찜질방도 날라갔다면서. 새끼들 데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오? 살아야지. 그 태실장이가 뭔가 하는 싸까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. 법이고 나발이고 우리 둘이 가서 와나득 지어 뜯어놓자. 나도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밝혀지겠지. 둘이서 뭔 사이는 아니었는겹니다. 그 싸가지가 김서방 꼬시려고 여시지도 하다가 김서방이 아 나 떡이다 네 편 들고 나서니까 에라 모르겠다 복수나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야? 우리 엄마 자유도 깨맞춰. 대강 맞아. 그래서 내 편 들어준 김서방 이뻐서 먹을 살린다고 끌고 나왔잖아. 잘했다. 너희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낫지. 젊은 몸뚱아리로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냐? 응?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왜 잠도 안 자고 앉아있고 이사가 왜 치우지도 않았어? 홍수혜미는? 나갔어요. 뭐? 지들 식구 다 끌고 나갔다고요. 내 남편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당당히 끌고 나갔디다. 손주 새끼들 앞서 포탈을 쏴서 나가는데 하도 기가 차서 이러고 넋 놓고 앉아있네요.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나가? 또 뭐라고 그랬어? 뭐라고 한 것도 없어요. 툭하면 나가라고 하잖아. 내가 괜히 나가라고 해요? 집 못 잡힌다고 했더니 그런 부모 필요 없다고 집으로 먼저 나간답디다.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고 사네요. 아들 놈도 소용없어요. 집 마누라 엉덩이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저게 내가 나서 키운 자식 맞다 싶더라고요. 나만 웃으면 사건 사고 터지는 건 어떻게 지구대나 지구석이나 똑같아. 도 좀 닦아. 도대체 도 좀 닦으라 했더니 뭐 닦은 거야? 행이라도 이것들 다시 불러드릴 생각 말아요. 나가서 직사게 고생해봐야 부모 그늘이 좋다는 거 알죠? 난 말하지 말어. 뭐요? 곡소리 나게 생긴 건 당신이야. 제사 지내! 이거나 치워!